진영아, 와서 아침 먹어. 응, 앉아라. 아줌마, 책상 서랍에 있는 제 여권 못 보셨어요? 여권이 어떻게 생겼는고?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 왜 없어? 어머니, 혹시... 그래, 내가 압수했어. 여보. 너 못 보내. 어머니, 여권 재발급받으면 돼요.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? 진영아, 네 엄마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니? 여보, 제 여권 재발급 못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나 쟤 안 보낼 거예요. 어머니 마음대로 저 안 보낼 수 없어요. 저 갈 겁니다. 아, 점심 맛있었어. 저도요. 저 선생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어, 그래. 서경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. 오래 생각했습니다. 아 나야 고맙지. 그렇지만 할머니 마음에 안 드실 거야. 서경이가 애 엄마잖아. 아닙니다. 할머님이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서경이는 알고 있나? 아니요.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.